총유 지분. 아시겠죠? 합유 지분. 뭐, 여러분은 법대 강의 듣는 것 같이 딱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알아놔야 돼요. 하늘공을 이해하고 다음에 허경영이가 과연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 통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왜안 갈까? 왜잘안 될까? 그런데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무료급식을 월 1억씩 하다가 내년에 10억씩 하다가 후내년에 한 20억씩 하면 4년 후에 선거에 나갈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거는 어떤 선거 전략도 못 따라와요. 앞으로는 자기가 개인이 한 달에 20, 30억씩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을 대항할 사람이 있나? 내한달 무료급식 하는 걸 평생 벌어도 안 쓰고 모아도 안 돼요. 그 자는 공장 가지고 뭐 매연 먹고 있나? 맨손으로 그걸 다 이루네. 대통령 세번 나가는데, 세번 나갔죠? 돈 엄청나게 들어가. 뭐 국회의원 세 번만 나가도 거지 돼요. 대통령 세번 나간 사람이 얼마나 수단이 좋으면 세번 나가겠노? 말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 후보 한 번, 내가 30년 전에 대통령 나갈 때 공탁금이 5억이야. 지금 돈으로 한 50억대. 그걸 내가 선관위에다가 현찰로 갖다 냈어. 아니, 조은행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조은행 본점에 갔는데 현금이 총 있는 돈이 1억 5천만 원밖에 없어. 5억을 만들려고 국민은행, 무슨 은행 쫓아다니면서 현금 5억을 만들었어. 그 다른 어음도 안 돼? 당좌 수표도 안 돼? 현금. 현금이라야 되거든. 대통령 후보 공탁금은. 차에 실었는데 한 차야. 5억이 그 당시에는. 지금 뭐 5만 원짜리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만 원짜리야. 만 원짜리 5억을 차에 실었는데 이거는 용달차 한 차야. 상상하면 대통령 하면 나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야. 거기 만 원짜리 하나가 딱 틀리면 후보 등록 안 돼. 그걸 전부 기계로 세? 우와. 상상도 하지 마세요.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찾아내는데 현금이 그렇게 없는 거야. 서울 시내. 30년 전에. 그런 대통령 후보로 나간 사람이야. 그때 나이가? 내 나이가 40 아니에요? 요새 40살 집에 차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장가도 안 가고 뭐 컴퓨터만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뭘 가지고 있어서? 가야 될 목적과 목적, 내가 가야 될 의미, 살아야 되는 의미, 이걸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 어린 나이에 내가 가야 될 목적, 내가 지상에 온 목적과 내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의미, 이두 가지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있잖아. 이 몸으로 내가 왔지만 이 몸으로 온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 수용소 600만 명이 여기를 들어갔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적과 의미를 가진 자는 안 죽었어. 왜안 죽었냐? 다른 사람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네. 아이고 이제는 히틀러한테 우리는 끝장났네. 이런 사람은 다 죽었어. 죽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어. 나는 살아야 돼. 뭐 이런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이상스럽게 한 명도 안 죽어.
왜 그럴까? 나는 살아야 될 의미가 이런 독일 히틀러한테 죽을 그런 의미는 나는 없는 자야. 나는 하늘과 연계되고 하늘이 준 뜻을 실천하고 갈 거야. 나는 여기서 안 죽어. 이런 사람은 전부 살한 거야. 이상하잖아? 내가 이 텐트 안에 들어앉아서 저렇게 공부할 때 이게 뚜렷했던 자야. 그래서 갈 곳이 없고 산꼭대기 가서 텐트 치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공부하는데 그런데도 빗나가는 술, 담배 먹는 애만 전부 우리 반 친구들이야. 우리 학교가 전부 술, 담배 하는 애들인데 야간이니까 깡패들이야 대부분. 전부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왜? 고아원은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야간 학교라도. 그런 애들이니까 집단 행동을 많이 해. 주먹을 많이 써. 그때는 폭력이, 지금 폭력은 학교 폭력이 아니야. 그때는 서클이 있어서 무슨 마피아 파, 무슨 뭐 파. 우와, 학교에 파가, 이 폭력 파가 학교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나는 저렇게 누구하고 안 어울려 산에 가서 혼자 공부할 거야. 그토록 돌아와서 저 고생을 했다니까. 저 고생이 여러분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영하 40도도 견뎌. 근데 저거 없으면 영하 10도만 돼도 아이고 나 추워서 못 살아. 야 때려치워. 공부고 뭐고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용소 견디기 어려워. 이 유대인 수용소 유명하다.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을 미국 하버드 대학 각 대학이 연구를 했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유대인이 100% 기독 저 하나님을 믿는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야. 맞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 야훼 믿는데도 아이고 내 죽을 차례가 왔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체념 상태. 알겠죠?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나는 꼭 이 세상의 온 목적이 히틀러한테 죽으려고 온 자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고 말아. 나는 내가 해야 될 꿈이 있어. 뭐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야. 이상 야릇하게 집합군 후 개는 빠져. 이상하죠? 자꾸 개는 빠져가지고 열애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딱 먹으니까 야 인마 너 이리 와. 얘들 좀 인솔 좀 해. 자꾸 책임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 마음을 먹은 자는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야 너 이리 좀 나와. 너는 얘들 좀 인솔해. 감독 좀 해. 이러면서 독일군하고 친해지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걔는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야 넌 가지마 이번에. 다 죽으러 가는데 걔는 빼놔. 야 또 애들 좀 관리해. 계속 남아있는 거야 얘는. 이제 이해가죠? 이게 통하는 거야. 마음과 마음이. 독일 애들하고 유대인이. 이 유대인들이 독일 수용산에서 사는 비밀이야. 지금 죽음의 지옥이라는 여기서 나온 유대인이 쓴 책이 있어. 거기에서 이 사람 하는 말이야. 죽음의 지옥. 응? 수용소의 지옥이야. 수용소의 지옥이라는 책인데 그 수용소의 지옥에서 이 유대인이 겪은 걸 쫙 이야기해. 그 사람이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자가 썼어. 책이 상생하겠죠? 그거 내가 어릴 때 읽었어. 무슨지 알죠? 그리고 나는 일반 사람처럼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안 본 영화가 없고 안 본 책이 없어요. 무슨지 알죠? 그리고 그런 말을 다 내가 분석을 해. 알겠죠? 그때 왜 살았냐? 내하고 똑같아. 목적.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개죽음 당하는 삶 나는 살러 온 놈이 아니야. 딱. 그러면은 영하 40도도 이겨.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몸이 얼어가고 막 옆구리가 쑤시는데도 앉아서 공부해. 배는 쪼록쪼록 소리나. 그래도 누가 뭐 부엌이 있는 집이냐 텐트 안에 뭐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못 먹어요. 물도 얼어있지. 그래도 바깥에 가서 눈 썰어와 담아놨고 한참 공부하다 보면 녹아. 그럼 또 먹어. 그럼 얼마나 죽겠어. 그래 그런 생활이지. 물컵 같은 것도 호강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안 가져왔는데 내가 주로 제일 많이 쓴 게 군인들 먹는 전쟁 때 먹는 밥통이 있어.
옆으로 털어진 거. 그거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 주로 거지들이 들고 다니는 거야, 그거. 거기에다가 물도 와서 먹고, 거기에다가 뭐, 그거 가지고 내 뭐 얼굴도 좀 닦고, 나갈 때 학교 갈 때, 그거 하는, 그게 물통, 그거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게 밥도 얻어먹는 그릇이지만, 밥 얻어먹을 밥 얻어먹을 때 안 가져갔지만, 그것이 내한테 있는 그릇이 유일하단 말이야. 이거 안 왔네. 나중에 내가 구해놓을 거야, 그것도. 이? 그것도 어디 가면 있을 거야. 군용 색깔이야.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릇이야. 그거하고 밥 먹는 뭐 이런 저 기타 뭐 이런 젓같이 숟가락 이런 건 있어. 밥을 맨날 먹은 건 아니지만. 알았지? 나는 호떡을 먹었지만 그런 것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내 전재산이야. 여기에 보면은 내가 지금 뭐 글 쓰고 있잖아, 저렇게. 쓰고 있을 때는 항상 텐트 밖을 보고 써. 불이 없으니까. 텐트를 열어놔야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럼 추운데 텐트를 열어놔야 숙제가 공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텐트 열어놓고 공부해, 겨울에. 그럼 얼마나 추워.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의 그 인내심 없는 거, 이거 없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삶의 목적도 없어요. 그저 한탕 해가지고 돈이나 가져와서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현대인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충동적인 그런 기쁨만 찾으러 돌아다녀. 알겠죠? 이게 말이 되나?